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령이 부하 여군의 남편까지 회화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당한 일, 군기 빠진 이 일,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육군본부 중령이 부하 여군과 불륜의 진급 회유까지. 참 이거 좀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고 있는데 이 중령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지난달 25일 육군의 C소령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려요. 부도덕한 일을 하고도 바로잡혀지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C소령 하급자가 A중령 상급자에 대해서 처벌을 촉구합니다. 어떤 일로 처벌을 촉구했을까? 육군본부 소속의 이 중령이 같은 부대의 여군 중대장, 이제 부하 여군이죠. 부하 여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청와대의 청원을 올린 C소령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사가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다라고 남편 군인이 올린 거죠. 그러던 중 지난 3월 A중령과 부하 여군 B씨가 12시간가량 무인텔에 투숙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텔, 사람이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숙박업소죠. C소령, 남편이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현장을 덮쳐서 현장을 포착합니다. 딱 걸린 건데 황당하게 이 A중령과 아내죠. 그러니까 나의 상급자와 나의 아내가 무인텔 투숙 사실은 인정하지만 간음 등 불륜 관계는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예요? 여군 B씨 가족은요, 지난 4월에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군 감찰 관계자는요, 12시간가량 무인텔 투숙 정황 등 고려해 불륜 관계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군 법무부로 이 사건을 넘겨서 조사했는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 중령이요, 남편에게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내가 합의금도 준비했고 진짜 잘못했어. 중재졌어. 야, 누구 소령? 너 진급할 때 임마. 내가 그러면 공석 하나 만들어줄게. 나는 자리에 열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회유를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중령이 부하 소령에게 일단 존댓말합니다. 100배 사죄드립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떨고 있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남편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겠습니까만은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해주신다면 합의금을 드리고 남편분 군 생활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게 활동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윗분들에게 잘못 보인 적은 없거든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6천을 만들겠습니다. 남편분 진급 적기라고 생각되는 3, 4년 뒤 저는 21년 6월에 군 생활을 끝냅니다. 공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진급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에 미련이 없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정말로 이수정 교수님 구구절절하군요. 네, 매우 구구절절하고 너무 안타까운 입장일 거라고는 추정이 됩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그야말로 너무 억울한 입장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은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특징은 여기가 이제 군이라는 거예요. 군이라는 거죠. 군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징계 사안에 대해 가지고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징계 업무 훈령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징계 사안을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건 같다 그러면은 후미 유지 위반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면 심지어는 해임이 되거나 결국에는 파면이 될 수도 사실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강한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다. 강한 징계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된 게 이제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 조사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군이요. 군 법무부에서 그러다 보니 조사도 이게 이런 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성범죄 사건은 이제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것들을 입증해 내면 이게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 이 두 사건은 사실 모텔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왔다 그 12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느냐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그것을 조사할 의지가 분명한 수사기관이어야 그래야 결국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12시간 동안 한 행위를 세세히 진술을 해보라 그러면 양측의 진술을 따로 수거했을 때 불일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 군 수사관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지금 이 사건을 정말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조사를 할 거냐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상당한 지연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신고한 이 뭐 소령에게 양측에 가가지고 좀 진술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정황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군대 내에선 해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중령과 여군 12시간가량 이제 무인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 네. 무인텔에 투숙한 건 12시간 동안 있었던 건 맞지만 네. 우리는 불륜 관계는 아니다 네. 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식의 비유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뭐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결국은 이제 증거주의니까 증거에 따라가지고 징계를 주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조사의 필요성은 조사관들의 의지의 상당 부분 이제 좌우될 가능 개연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강간사건이었으면 아마 조사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겠죠. 근데 네. 이게 간통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지연이나 어떤 의지에 따라가지고 분명하게 이게 좀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이제 게시판에 올린 분의 이제 글 내용이 억울하시긴 하나 그리고는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사실은 핵심은 지금 물론 소령이 중령이 괘씸하긴 해요. 뭐 결국은 아내와 바람을 핀. 그런데 문제는 소령의 부인도 그 사람도 여군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이 소령과 중령 사이에 있었던 그 억울한 부분에만 이제 시각을 뭐 가지고 있지. 그 아내도 문제다. 여자도 문제죠. 맞네요. 그런데 왜 여자의 잘못을 보도하지 않는가. 그리고는 게시판에도 이 여자의 잘못은 사실은 굉장히 비호하는 이런 남편의 입장 결국은 아내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좀 약간 좀 오래된 그런 가부장적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맞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아내의 불균을 알게 된 남편 같은 경우는 결혼 11년 차, 8살 난 딸까지 있다. 확실히 이게 사실이라면 아내 여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군인인데. 아마 이 사건 진행된 것을 제가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그 가족들도 국민신문의 억울함 풀어달라라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 사실이 발각됐을 때 그 상급자인 중령과 여군은 절대적으로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령은 자신이 힘도 있고 아마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마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아내는 오히려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 물론 무인텔에 간 건 있었지만 업무상 간 거지 이런 거 아니다. 업무상 갔다고요? 남편이 오버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신문과 억울함을 올리면서 뭐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 가지고 그것을 불륜으로 몰아서 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끌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소송을 하겠다. 정식 문제를 대기하겠다고 하니까 군대 내에서도 더 이상 감수적 상황이 안 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제서야 이제 중령에 합의금을 제시하겠다. 증거를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회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당신 부인과 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정말 잘못했다. 깨끗이 책임을 지겠다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는 적반하장으로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너 정도는 내가 누를 수 있어. 야, 라는 어디 소령이? 예.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어디 소령이? 나는 지금 중령이 곧 나는 별날 수 있는데 예. 네가 감히 나한테 내 선배들 뭐 예를 들어서 예전 비유한다면 내 선배들 다 하나회야. 너 정도는 날릴 수 있어. 오히려 배우자도 아무 상이 아니었는데